충청남도의 소녀소리 과연 어떻게 갖고 다른지 바라보는 것도 굉장한 흥미거리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8번째 공연팀 웅소성미 호상놀이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적었네. 여보, 사연 적었어. 사연이 미쳐? 사연 셋. 셋? 야, 이거 가복한 가장이지. 신남배 교수님. 맨날 말리고 있지, 가복한. 홀남배, 홀남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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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올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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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위들 잘해요. 한 바퀴도 같이 만나보자. 네, 여러분, 제 25회 한국 민속 예술 축제.
민속예술축제 이렇게 이끌고 계신 임돈희 위원장님 오늘 좀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임돈희 위원장님은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것을 위해서 내내 또 총선 때도 함께 해줬습니다만 다른 또 우리 민속예술의 보존을 위해서 또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 정선의 상계에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술이 취떡도 맛있게 잡수시고 하셨지요? 네, 우리 정선군의 전정환 군수님 정선군이면서 우수한 모습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10월 5일 브라질 관광부 장관 김종덕 축하합니다. 네, 아유 저 포상놀이라서 좀 연세가 있는 분인지 아직 뜻밖의 일 가운데 자리하시죠. 예, 젊으신 분께서 함께하셔서 아이고 올해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마토리입니다. 네, 얼마나 열심히 일해오셨는지 거의 뭐 57은 돼 보여서 아주 지긋해 보이십니다. 보상들을 잘했어요. 어떻게 이번에 주안점을 뒀어요? 저희는 그 저희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걸 변함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재현했다. 준비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각각 개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이권희님 그리고 권분희 선생님께서 예. 이걸 위해서 충남 보상놀이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은 한 100여 년 전에 그 이어지자면서 찾아가지고 좋은 보상님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역시 충청도네요. 네. 충남이 못받아도 괜찮은거예요? 글쎄요. 또 그렇습니다. 충남이. 그러니까 충남이 어떻게 약벌만 한 건 없어요? 없는데요. 없대요. 이게. 네, 충청도가 무서운 거예요. 다 할 것, 줄 것 다 같으면서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끌린 없어요? 예, 한번 해봅시다. 경남 맞습니까? 예, 경북에 한번 해봅시다. 맞으니까 충청도 맞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끝까지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끝까지 한번 해보겠어요, 그럼요. 사회자가, 대통령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시상은 먼저 공무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상으로 이렇게 사회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돈희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있는 추진위원장님께서 이제 시상을 하시겠는데요.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명예 대상 대통령상입니다. 축하해요, 충청남도요. 시상을 하겠습니다.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명예 충청남도 웅수동리 호상놀이 충청남도 웅수동리 호상놀이팀은 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가장 우수한 상장을 받아 2014년 10월 5일 대통령 박근혜 축하합니다.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상가 여러분들이 비트로 상가만 자, 저 단상에 계신